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 기자입니다. 아, 참 오늘 아이고. 그 뭐 저는 뭐 두 번째 뉴스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시황을 그냥 오프닝 때 하나 말씀드리고 싶긴 하네요. 네.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도 블랙 프라이데이. 무슨 의미예요? 미국은 쇼핑한다고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는 네. 와, 이, 보통 우리가 블랙 먼데이, 블랙 튜즈데이 하잖아요. 네. 금요일이 뭐 이렇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그런 좀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닐까. 너무 많이 빠졌죠. 자, 이게 근데 그냥 단순히 뭐 수급이 어쩌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의 상황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뉴스를 바로 가장 좀 위협이 되고 있는 기업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지금 많이들 아시겠지만 롯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재계 뭐 4위, 5위 이렇게 하는 기업이기는 한데 현재 지금 롯데케미칼 발로 그룹 전체가 지금 많이 휘둘리고 있다라고 네.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연달아서 매일 다른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네. 그랬다가 이제 뭐 그때 당시 하는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자산가치에 135조가량의 자산가치가 있고 뭐 4조, 뭐 70조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당장 현금 가능한 게 뭐 71.5조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다가 다음날에 바로 나왔던 소식이 이제 롯데 렌탈 매각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롯데 지금 그 백화점. 캐피탈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롯데백화점의 뭐 센텀시티점을 비롯해서 몇몇 지금 점포들을 뭐 정리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네.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사실 저는 롯데 월드타워였습니다. 그렇죠. 네. 롯데 월드타워를 지금 이제 담보로 내놓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진짜 그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시장과 재계 산업계 모두가 이제 롯데그룹이 조금은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방점을 찍었던 게 이제 어제 나왔던 이제 인사였고요. 인사에서 지금 이제 22%가량의 지금 임원이 줄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롯데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그런 계획이라든지 플랜에 지금 세 가지를 꼽자면은 자산 매각, 네.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 그리고 이제 투자 중단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 롯데그룹이 지금 케미칼발에서 벌어진 이 유동성 위기설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네. 유동성 위기설을 조금은 잠재워 보겠다라고 하고 하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헤드라인을 오늘 통할까라고 조금 뽑아놨습니다. 네. 일단은 자산 매각부터 조금 말씀드리면은 일단 여기 표부터 하나 띄워주십시오. 아시아경제에서 정리를 잘 해놨길래 제가 가져왔습니다. 먼저 호텔 롯데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지금 호텔 롯데의 브랜드가 우리가 롯데호텔 많이 아시죠? 맞아요. 롯데호텔 같은 경우는 5성급 호텔이고 지금 4성급 이런 비즈니스 호텔 이런 쪽에도 지금 많이 롯데 쪽에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중에 브랜드가 L7이라는 게 있고요. 롯데 시티 호텔이 있습니다. 이쪽을 지금 이제 매각 작업을 이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국내외에서 8개의 시티 호텔과 6개의 L7 호텔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매각을 해서 유동성을 조금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월드타워, 롯데 월드타워 내에도 지금 호텔이 있는데 네. 거기에 영업 면적도 지금 축소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밑에 보시면 면세점입니다. 면세점은 호텔 신라도 그렇고요. 요즘 면세점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좋습니다. 적자 행렬이 이어가고 있죠. 네. 네. 롯데 면세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살펴보니까 이제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이제 해외에서 있는 면세점들을 하나하나 지금 매각할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1에서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지금 매출액이 2조 4,480억 원인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22억 원입니다. 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이제 2천억 원이 늘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로 전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외 면세점이 조금은 심각합니다. 네. 해외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간사이 지점이 32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베트남 다남공항점을 비롯해서 이제 베트남 면세점 합작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순손실액이 240억 원이라고 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도 350억 원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 좋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안 좋은 지금 그런 이제 영업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또 백화점 쪽은 이제 자산 매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자산 재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한 이틀 전에 나왔었죠. 네. 롯데그룹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지금 유통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하지만 롯데의 가장 큰 경쟁력은 부동산입니다. 네.
롯데에서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규모의 계열사라고 한다면은 롯데 쇼핑이지만 롯데 내에서 핵심 계열사는 롯데 자산개발입니다. 네. 롯데 자산개발이 이제 부동산 쪽을 하는 곳인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백화점이 하나 생기잖아요. 네. 롯데 백화점이 하나 생기면은 그 인근 지역에 상권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은 그 인근 지역의 땅값이 오를 거 아닙니까? 네. 롯데는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을 세울 때 그 인근 땅까지 다 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백화점을 세워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백화점을 세워서 생기는 부동산의 차익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백화점의 그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백화점과 그 인근 부지에 대한 지금 자산 재평가를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총 이제 7조 6천억 원 규모의 지금 토지 자산을 재평가를 돌입을 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이제 자산 규모가 조금 더 많이 커질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백화점 매각입니다. 지금 롯데백화점이 전국에 한 30여 개 정도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잘 되는 점포가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그 본점이죠. 본점은 잘 될 거고. 본점이 잘 네.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월드타워점, 잠실점이죠. 그리고 이제 부산 본점 몇 가지 좀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은 안 좋습니다. 네. 왜 안 좋냐면은 이제 뭐 신세계 같은 경우에 좀 많이 그 부분을 기존에 롯데가 가지고 있던 자리를 가져온 그런 모습이 많아요. 네. 신세계는 점포가 많지 않은 대신에 지역 거점 1등 점포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웠고요. 그러면서 센텀시티점이라든지 대구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대규모 점포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성공을 거뒀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바로 앞에 있는 더현대 서울도 있지만 네. 각각 점포별로 지금 굉장히 특색을 하나씩 가져가고 있고요.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뭐 명품이라든지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그 어디죠? 무역센터. 네. 무역센터 같은 경우는 종합 쇼핑몰의 느낌을 가지고 그쵸?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 있는 더현대 서울은 이제 젊은 감각. 이제 현대백화점이 약간은 늙은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더현대 서울을 통해서 지금 네,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이제 각각의 컨셉을 가져가면서 지금 성장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통업계 1등이라고 하는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센텀시티점 이야기를 하나를 드리면은 네. 신세계 센텀시티가 이제 그때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옆에 주차 타워 같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 센텀시티점 그러면 바로 옆에. 지상 주차장이에요? 네, 그게 저는 주차 타워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게 롯데 센텀시티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롯데에서도 되게 그때 당시에 좀 많이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좀 고민이 많았는데 네. 롯데 같은 경우에는 본점이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센텀시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롯데가 뭐랄까요? 해운대랑 센텀시티 쪽을 잘 파악을 못 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센텀시티점이 생기고 난 뒤에 이제 다 뒤에 보니까 우리 점포도 굉장히 조금은 초라해 보인다라고 하면서 네. 그 부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외관도 바꿔보고 하는데 여전히 주차 타워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점포를 지금 매각하는 것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R&D를 축소를 하는 겁니다. 네. R&D 축소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신규 투자를 굉장히 축소를 하면서 2026년도까지 신규 투자 규모를 10분의 1로 줄인다고 합니다. 10분의 1로요? 네. 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주에서 6조 원 가량 연간 지금 신규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거를 5분의 1로 줄이고요. 네. 그리고 2026년이 되면은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로 지금 신규 투자액을 10분의 1 규모로 줄이면서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신규 투자를 거의 할 예정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롯데케미칼이 이번 지금 유동성 위기설의 가장 지금 진원지잖아요. 그렇죠. 케미칼이 이제 일단은 무보증 회사 측 2조 450억 원에 대해서 지금 기한 이익 상실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EOD라고 하는데 그때 조건이 어떤 거였냐면은 투자자에게 담보 없이 자금을 빌리면서 네. 이제 전체 이자 비용의 5배가 넘는 에비타를 유지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높은 지금 높은 기준에 네. 그런 이제 약속을 한 이유가 그렇죠.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보증으로 이렇게 지금 돈을 빌릴 수가 있었는데 3분기 때 이걸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바로 지금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에는 2조 원을 지금 상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서 그룹 전체가 맞아요. 휘둘리게 된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롯데라고 하는 큰 회사 자산가치가 135조가 넘는다고 하는 회사가 네. 그리고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몇십조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갚으니까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많이 되는 거고, 많이들 지금 이제 잊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레고랜드 사태 때도 보면은 롯데 네. 건설이 어떻게 보면은 그랬죠. 그 위기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부동산 위기, PF 모든 걸로 지금 다 연결될 수 있는 고리에 롯데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작년에는 롯데 건설이 좀 문제가 됐었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거를 야 그러면 좀 돈 잘 버는 큰형 누가 있어?라고 네. 막 롯데그룹 내에서 찾아보니까 야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롯데케미컬은 돈 잘 벌잖아 네. 라고 하면서 야 그러면 롯데케미컬 네가 보증 좀 서줘 네, 보증을 맞아요. 건설에 보증을 서줬었단 그쵸. 말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 돈 잘 번다고 생각했던 이 롯데케미컬조차도 적자가 나고 그럼 적자 나고 있죠. 적자 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출 빌렸던 거 기한이익 상실 돼갖고 갑자기 2조 갚아야 되고 막 네. 이런 상황까지 오고 나니까 와 이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롯데월드타워까지 그럼 우리가 담보로 맡길게요. 네. 우리 돈 갚을 수 있으니까 담보로 맡길게요. 그 조건 좀 없애주세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롯데케미칼 그럼 실적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으로 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지난해에 3,5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지금 4천억 원대의 손실이 반영이 되면서 누적 손실액만 지금 6,600억을 넘어선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롯데케미칼이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진원지는 또 중국이죠. 네. 중국의 화학산업이 이렇게 지금 막 덤핑을 하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경기 부진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런 게 지금 롯데케미칼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된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롯데가 결국에는 투자를 줄이고요. 지금 해외 투자했던 것도 다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는 더 이상 악화되는 걸 막는 거지. 네. 이게 뭔가를 조금 뭐 개선시키는 건 그렇죠. 아니죠. 개선시킬 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개선은 결국에는 인적 쇄신을 통해서 새로운 경영 방식을 가져와야 되는 건데,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임원들을 정리를 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롯데 이제 3세를 지금 결국에는 이번에 3세인 신유열 전무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사진 보여드리면은 신유열, 이분이 신유열 전무입니다. 이제 신동빈 회장의 아들이고요. 네. 이분이 이제 기존에 롯데지주의 미래성장실장으로서 전무 역할을 하다가 이번에 부사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경영 전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제 롯데지주 미래성장실과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 전략실장은 겸하고 있는 이제 신부사장이 결국에는 신사업이라든지 신기술 기회 발굴, 글로벌 협업 프로젝트 등을 이번에 수행을 하면서 이걸 좀 많이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결국에 진원지인 케미칼의 그런 이제 문제를 막아도 결국엔 이거는 한 번에 그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네? 그 불익을 하나를 지금 막는 것일 뿐이지 다른 균열들도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자산 매각이 조금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많은 분들이 롯데칠성 부지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롯데칠성 네. 부지. 네. 저희끼리 얘기한 건 뭐였었냐면 만약에 진짜 롯데칠성 부지 매각 얘기까지 나온다. 네. 진짜 큰 거다 이거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저희끼리 했었거든요. 네. 네. 그때 당시에 롯데칠성 부지 이야기 나올 때마다 롯데그룹은 아 저기 그냥 남는 땅이라서 버려두는 거예요 라는 식의 우리는 그냥 거기를 창고로 쓰고 있어요. 강남 네. 한복판에서. 네, 삼성 거기 이제 삼성타운 바로 옆에 있는 게 롯데칠성 부지인데 그 정도로 지금 사실 유동성이라든지 뭐 자금력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롯데가 2조 원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인적 쇄신까지 다 하고 있지만 제게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지금 해결될 이야기가 아니고요. 롯데가 그러니까요. 지금 매각이 잘 안 될 겁니다. 사실은 지금 롯데 렌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금호렌터카였죠. 네. 금호렌터카였다가 이제 KT 금호렌터카가 됐다가 이게 이제 롯데렌터카가 된 상황인데 더 이상 지금 렌탈 사업이 국내에서는 생각보다 잘 안 될 거다. 예전에는 렌탈이라는 게 렌터카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뭐 정수기도 있고요. TV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예전에는 이제 위탁을 했었죠. 네. 근데 요즘에 LG에서도 보시면 LG가 직접 스스로. 지금 구독 맞아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직접 구독 서비스 하는 형태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현재 뭐 코웨이라든지 롯데 이런 쪽에서 전문적으로 렌탈하는 회사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롯데 문제는 조금 더 많이 지켜봐야 되겠지만 봉합이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뭐 롯데가 뭐 유통의 명가라고 했던 얘기는 진짜 옛날 얘기가 같습니다 이제. 네. 뭐 그래갖고 저도 그 마트 있잖아요. 네. 마트 개수의 순위를 보니까 롯데마트가 3위더라고요.
어? 홈플러스보다? 홈플러스보다 더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와, 네, 마트 네. 개수도 적고. 아무튼 유통이라고 하는 것도 꽤 좀 뒤처진 지 시간이 지났고 네. 거기에서 이제 건설, 케미칼 이런 쪽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네. 물론 그 뭐 댓글로도 그 말씀 나오는데 뭐 부동산이 많아서 망하지 않을 것 당연하죠. 망하지 않죠. 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산업 우리나라 케미컬 산업의 주축 가장 큰 게 또 롯데케미컬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케미컬 산업이 이렇게 기울게 되면은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큰 겁니다. 네.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락하면 우리나라 시장 하락하는 것처럼 네. 우리나라 화학 산업에서 케미컬이 가장 컸다 보니까 롯데케미컬 이제 쓰러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롯데가 자산이 많아서 괜찮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유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산 재평가를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자산 가치가 높아지더라도 이거를 시장에 내놓을 때는 네. 현재 지금 롯데그룹이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가격에 안 삽니다. 네. 싼 값에 살려고 하겠죠. 네. 근데 그러면 롯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지들의 위치가 대부분이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럼 그쪽의 땅이 만약에 부지가 싸게 점점 팔리게 되면은 옆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롯데가 단순히 이제 무너진 아직은 무너진 게 아니고 무너져서도 안 되겠지만 무너지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네. 지금 될 경우에 그냥 하나의 기업으로 끝날 게 아니라 국내 경제랑 산업계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뉴스를 전해드릴 때 항상 이제 뭔가 약간 날선 반응들이나 아니면 좀 비꼬는 반응들이 나올 때는 네. 저거 봐라 뭐 롯데 저럴 줄 알았다 이런 식 반응들이 많이 나오긴 네. 하는데 저희가 이런 걸 전해드리는 이유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네. 진짜 우리나라 전체 산업과 그리고 금융시장의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로 좀 뉴스를 좀 항상 전해드린다는 네,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오늘 워낙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릴 텐데 네. 딱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쇼핑 와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이다. 우리는 금요일인데 블랙 프라이데이네가 오늘의 시황입니다. 아, 그 블랙 먼데이 할 때 그 블랙 이라고 네, 말씀하셨군요. 네,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트렌드포스에서 D램 가격이 거의 두 자릿수, 그 20% 넘게 급락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어제 그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이 일단 어제 금리 인하됐을 때는 그렇게 큰 반응이 없었는데 네. 이거 듣고 보니까 또 생각 많이 해보니까 두 번 연속 금리 인하가 굉장히 큰 거네. 아, 엄청 그러니까 크죠.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걸 반영하는 거네 라는 시장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많아지면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리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 뭐 코스피는 1.9% 코스닥이 2.3% 정도 하락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런 시장의 환경을 보면서 SNS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던 밈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밈은 그 제 대표적인 시황 분석해 아니 시황 그 브리핑 해주시는 분 있잖아요. 시황맨이라고. 네. 저 그분하고 그분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튼 네. 시황맨이 오늘 아침에 딱 그랬어요. 6년 동안 코스닥이 얼마나 올랐게? 6년 동안이요? 네. 지난 6년 동안 코스닥이 얼마나 올랐게 이거를 이제 본인 그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네. 이제 밈으로 돌아다니던데 얼마나 올랐을 것 같으세요? 6년 동안 코스닥이. 아니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못 올라도 10%는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퍼센트로? 네. 화면 한번 보시죠. 네. 6년 동안 코스닥은 3포인트 올랐습니다. 3% 아니고 퍼센트 아니에요. 포인트요. 포인트 보세요. 자, 2018년도의 종가 675죠.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마감 종가입니다. 오늘 마감 종가 678. 네? 675에서 678. 코스닥은 6년 동안 3포인트 올랐습니다. 아니 저희 기억을 해보더라도 에코프로라든지 네. 현재 알테오젠이라든지 엄청난 기업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된 거예요? 아 요즘에 시황맨 즐겨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 되게 잘 설명해 주시긴 합니다. 아 네, 되게 네. 잘 보이 그러니까 3%도 아니고 3포인트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럼 오늘은 도대체 왜 하락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내용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뭐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계좌는 아니니까 네네. 일단 전해만 드릴 텐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규제 강화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의 긴장도가 안 그래도 높았는데 한국은행이 어제 2개월 연속 금리 인하를 하니까 이게 참 경기 둔화가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한 거구나 네. 라는 신호로 시장이 오늘은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잠시 후에 또 제가 뉴스로 전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한국의 산업 생산이 오늘 통계청에서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뭐 소비, 투자, 생산 이 세 가지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를 오늘 보였습니다. 네. 이것 역시 좀 부정적으로 해석됐다는 거고요. 골드만삭스가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소식 역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DRAM 가격도 급락했다는 11월 DRAM 가격이 급락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메모리 반도체 평균 월평균 가격이 D램과 낸드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D램의 경우에는 이거 D램 익스체인지의 자료인데요. D램의 경우에는 11월에 20.59% 내렸고요. 네. 낸드의 경우에는 11월에 29.8% 급락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급락했죠. 이게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D램 가격은 10월부터 아니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그래도 올랐었어요. 꾸준히 오르다가 지난 8월에 잠깐 좀 삐끗했었고 네. 그래도 이제 그러다가 이제 9월에 17.9% 10월에 변동 없다가 11월에 20% 급락 이러니까 9월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뭔가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네. 라는 뭐 그 정도의 생각이 있었다면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11월 급락까지 나오니 이건 추세적으로 이제 DRAM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다는 거고요 낸드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그 가격 떠올려 보시면 작년 10월부터 그 상승하다가 한 그 지난 9월부터 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럼 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뭐 단연 그냥 PC를 비롯해서 수요가 부진한데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이 네. 좀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시장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는 좀 많이 빠졌는데 SK하이닉스는 좀 덜 빠졌어요. 저는 그 부분도 뭔가 이유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추정컨대 네.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던 게 지금 낸드 엄청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낸드 가격 엄청 빠졌다 그랬지만 그 가운데서도 상당히 급격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분야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게 바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D, 엔터프라이즈 네. SSD라고 해서 고용량 SSD, 요만한데 그러니까 막 64테라인가요? 64테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그 근데 SK하이닉스가 인텔에서 솔리다임을 인수했을 때 네. 이거 인수 잘못했다는 평가를 맞아요.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네. 이 솔리다임이 이 고용량 ESSD, 엔터프라이즈 SSD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야 잘못 인수했어 했는데 갑자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는 ESSD에 대한 ESSD가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서 ESSD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낸드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덜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이 오늘 바이오도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주가 올라갔을 때에는 금리 인하가 바이오주의 호재다라는 논리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많았죠, 네. 왜냐하면 바이오주들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본을 조달을 해서 그걸 투자해갖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되면 이 조달받았던 것에 대한 이자 비용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바이오주들에게는 호재다라는 이 그 저거였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이 금리가 인하된 바로 다음 날인데 바이오주가 오히려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지용 키움증권 연구원이 설명한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전날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하니까 이게 오히려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신호로 준 거다. 네. 그러면은 이것은 그러니까 신호로 준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악재로 해석했다라고 보이는 건데 사실 이게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이렇게 막 기분이 좀 이상하실 겁니다. 갖다 붙이기냐? 언제는 금리 인하 때문에 호재래매. 이제는 네, 저기 보면 댓글에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네, 뭐 합니다. 그렇게 보실 네. 수도 있긴 한데 네.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그만큼 지금 시장의 심리는 굉장히 취약해져 있다고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금리 인하가 경기 부진에 대한 경고 신호로 들린 거니까 네. 그만큼 시장 심리는 굉장히 취약해져 있구나 라고 하는 해석으로 좀 들립니다. 그래서 네. 뭐 인과관계는 따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럼 금리 인하가 바이오주의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그것에 대한 그 인과관계는 저희가 따질 수 없긴 한데 네. 어쨌든 금리 인하가 두 차례 연속으로 나타나고 나서 이건 경기에 대한 그 경고 신호다라고 네. 해석됐다는 것은 시장 심리가 굉장히 취약해져 있다는 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 오늘 너무 안 좋네요. 참 오늘도 네. 왠지 네. 저놈 참 설명 더럽게 못하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분위기 계속 안 좋습니다. 네. 다음 소식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인적쇄신을 통해서 인사를 통한 좀 변화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네.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 임원 인사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사장단 인사가 있었죠. 임원 인사 한번 좀 보시면은 오늘 이제 부사장 35명, 상무 92명, 그리고 이제 마스터 10명 등 총 137명의 임원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이게 2021년 인사에서 214명의 임원 승진 이후에 지금 4년 연속 지금 이제 인사 폭이 계속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1년도 때 이제 198명, 22년에 187명, 작년에 대폭 줄였거든요. 이제 143명 이제 인사가 승진을 했다가 이번에 좀 더 적은 137명이 이번에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인사의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다음 좀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시면은 현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서 인재 중심 세대 교체를 이뤄냈다라고 하고 여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30대 상무와 40대 부사장을 발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세대 교체를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DX 부문입니다. 네. DX 부문의 CTO SR 통신 소프트웨어 연구팀의 하지훈 상무가 39살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승진자 중 최연소라고 하고요. 하상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한 차세대 통신 소프트웨어 플랫폼 설계 분야의 전문가라고 합니다. 또 이제 하나는 이번에 인공지능과 6G, 차세대 반도체 등의 이제 신기술 분야 인재를 다수 승진을 시켰다고 하고요. 신규 임원의 이제 승진자의 평균 연령은 47.6세로 이제 지난해보다는 0.3세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이번 이제 인사를 보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어떤 사업부에 좀 많이 중심을 둘 거냐라고 보시면은 결국에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이야기가 많은 거고요. 네. 인공지능과 반도체는 사실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이 힘을 줘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보시면은 박정호 부사장이 이제 DX 부문에서 6G 에코시스템 구축을 주도했던 차세대 통신연구센터 박정호 부사장, 그리고 네. 세계 최고 용량인 이제 이게 지금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32기가군요. 32기가바이트 DDR5 제품 개발을 리딩했던 DS 부문 메모리 사업부의 최규석 상무가 이번에 승진했던 것도 이런 부분과 같은 그런 이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인재로는 이제 DX 부문에 동남아 총괄을 했던 이제 TSES 법인의 CT촉 상무가 이름을 올렸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국 출신의 영업 전문가라고 합니다. 글로벌 확산 가능한 셀 아웃 플랫폼 사례를 발굴한 등 영업 리더십을 입증을 하면서 상무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승진 규모가 4년 연속 줄었다라는 점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AI와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쪽에 힘을 많이 실어주면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사장단 인사 말씀드릴 때 메모리 출신들이 파운드리로 많이 갔다고 말씀드렸죠. 네. 메모리 출신들이 파운드리에 이제 수장으로 가면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해야 되는 쪽이고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반도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쪽에 기틀을 마련했다. 네. 쉽게 말하면 삼성이 지금까지 범용 반도체를 가지고서 이게
깔아놓고 팔던 영업 방식에서 이제는 고객 중심의 영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번에 인사를 통해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번에는 그 오늘 시장에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던 또 한 가지가 뭐였었냐면 통계청이 발표했던 10월 산업활동 동향이었었는데 네. 여기서 트리플 감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감소라고 하는 거는 산업활동에서 우리가 주요 그러니까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생산과 소비, 투자 이 세 가지 축인데요. 이 세 가지 축이 지난 10월에는 모두 다 줄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나니까 아, 이 정도 됐으면 진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않았으면 안 됐었겠다. 그쵸. 만약에 진짜 어제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이 정도로 산업활동 동향이 안 좋게 나왔다면 네. 저는 더 안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나마 아, 이 정도에서 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한번 화면 같이 보시죠. 생산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도소매가 줄어들었고요. 네. 소비도 0.4%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옷은 좀 샀는데 네. 옷은 좀 샀는데 가전제품을 많이 안 사서 줄어들었고요. 투자도 설비 투자 건설 기성 모두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줄었죠, 소비 줄었죠, 투자 줄었죠. 이렇게 트리플 감소가 일어났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씩 그럼 보도록 하죠. 이번에 저는 소비 부분에서 그 어느 정도의 소비가 안 좋았는지를 보니까 내구재가 5.8% 아, 요 표 다시 한번 볼게요. 내구재가 5.8%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네. 가전제품, 뭐 통신기기, 컴퓨터 이렇게 우리가 좀 오랫동안 두고 쓰는 큰돈 쓰는 것들 거의 안 썼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왜 안 샀습니까? 라고 이제 통계청이 발표를 할 때 물어봤어요. 기자가 네. 그랬더니 10월에 그러니까 9월에 먼저 샀다는 겁니다. 9월에 막 신제품 발표가 많아서 9월에 네. 먼저 사고 나니까 10월에 좀 덜 샀어요 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거 빼고라도 좀 많이 안 샀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요즘에 소비와 관련된 통계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네. 소비 많이 못합니다 요즘에.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채널별로 그러니까 어디에서 샀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소비를 합니까라고 나타낼 수 있는 채널별이잖아요. 네. 채널별로 보면 백화점에서도 줄었죠. 대형마트도 줄었죠. 와, 면세점. 저는 사실 올해 초반까지는 네. 면세점은 계속 플러스였어요. 많은 분들이 놀러 가셨거든요. 그렇죠.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면세점은 항상 플러스였는데 면세점도 지금 18%로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했고 지금 이 수많은 채널 가운데 유일하게 올라간 거 연료소 매점 주유소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주유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게 거의 필수로 넣는 거죠. 이걸 선택적으로 자유소비로 넣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주유소도 필수라고 쳤을 때 이것도 늘어난 게 사실 썩 그렇게 좋게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이렇게 나빴으면 금리 안 내렸으면 정말 큰일 났었겠다라고 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투자에 있어서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가 5.4% 줄었다. 뭐냐면 반도체 장비 안 샀다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그리고 건설기성, 토목, 건축, 토목이 9.5%, 건축이 1.9% 줄었는데 일반 토목에서 공사 실적이 감소했고 주거용, 비주거용 모두 감소했다. 쉽게 말하자면 공장도 안 짓고 집도 안 짓고 상가도 안 지었다. 다 안 지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건설기성도 지금 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었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금리로 계속 이어갔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네. 어제 그 하느니 진짜 금리 안 내렸으면 정말 큰일 났었다. 그럴 수 있네요, 진짜. 그러니까 하느니 왜 2개월 연속 금리를 내렸어야만 됐는지를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네. 저희는 한숨을 쉬진 않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다음 뉴스 바로 보도록 하죠. 다음 뉴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갑자기 나왔던 건데 이제 이유가 이제 이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결국에는 승인을 했죠. 승인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 관문은 미국만 남았습니다. 이제 경쟁당국인 미국의 이제 법무부의 승인만 받게 되면은 4년 넘게 끌어온 양사의 합병이 완료가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한번 좀 기업 결합 심사 승인 과정을 조금 보시면은 지금 미국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유럽 연합이 2월 달에 한번 조건부 승인을 줬고요. 예, 11월 달에 어제 바로 최종 승인을 줬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미국은 뭐 됐나 안 된다라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소송만 안 하게 되면은 된다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네.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지금 뭐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든지 이쪽 쪽에서 반대편 이제 스카이 팀의 반대편인 스타 얼라이언스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쪽에 이제 로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날 거라고 보는 건데 어쨌든 미국이 만약에 승인을 하게 되면은 다음 달 20일까지 총 1조 5천억 원의 인수 대금 중에서 이제 8천억 원을 대한항공이 납입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잔금 납입은 이제 아시아나항공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항공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모든 거래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63.88%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인수를 최종 완료하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한항공 쪽에서 말하기로는 항공기가 238대 그리고 238대를 보유한 이제 항공사가 되면서 항공기 보유 기준으로는 세계 17위에 세계 17위에 메가 캐리어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만약에 이제 항공사끼리 합병이 끝나고 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결국에는 마일리지 합병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마일리지가 사실 부채로 인식이 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네. 부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고객들이 만약에 아시아나항공 고객들이 1대1로 안 갔을 때 불만 네. 그리고 이제 1대1로 받았을 때 대한항공 고객들의 불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예민하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안에서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인수를 완료하기 전에 네.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를 다 털어버리기 위해서 마일리지를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은 부채가 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털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나항공 쪽에 그 마일리지 항공권을 좀 많이 풀어라. 그리고 이제 뭐 이마트였나요? 그 이제 마트라든지 CGV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마일리지를 소진할 수 있게 네.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치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마일리지 항공권은 사실 풀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고 이제 다른 이제 유통기업들과의 협업도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대로 합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2년 뒤에 이거는 벌어질 일입니다. 네. 합병이 완료가 되고 난 뒤에도 양사가 2년 동안은 각각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뒤에 이제 마일리지를 합병을 하게 되는데 마일리지를 합치게 되는데 그때 또 다른 좀 많은 잡음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참 요즘에 좀 흉흉하죠. 나네. 제가 좀 요즘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아니 근데 그 저희가 실제로 보도되는 내용들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저희가 취재하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네. 저희가 취재하는 내용들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미래가 잘 안 보인다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맞습니다. 저희도 네. 좀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취재를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안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잘 안 네.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취재를 그렇죠. 하는 겁니다. 네. 잘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취재를 하고 그걸 네. 보도해드리는 거니까 너무 안 익숙하게 듣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뭐 방송은 항상 훈훈하게 마무리 지어야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